반갑습니다. 프레스코 팬 여러분, 어도비 코리아 권진희입니다. 오늘은 프레스코 2021에서 업데이트된 브러쉬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픽셀 브러쉬 내에 브러쉬 관리를 통해 필요에 따라 브러쉬를 토글 형태로 끄거나 켜서 자주 이용하는 브러쉬만 패널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. 저는 갈퀴 브러쉬는 필요가 없어서 끄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우측 설정 버튼에서 브러쉬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. 현재는 브러쉬칠을 할 때 어떤 모양의 브러쉬인지 형태를 미리 볼 수 없습니다. 설정에서 브러쉬 미리 보기, 브러쉬 스탬프로 키면 브러쉬 칠하기 전 스탬프 모양이 미리 보이실 거예요. 이제 어떤 모양의 브러쉬로 칠해지는지 미리 볼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.